G7 경기는 무인 편의점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편의점을 대체할 무인 편의점을 하드웨어적으로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경기죠. 상당히 이것도 AI 기술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특히 이 편의점들에 배급되는 물자들 그러니까 납품이라고 얘기하죠. 납품되는 그런 상품들의 종류와 납품 시각 등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가 주요한 어떤 게임의 주제입니다. 이 무인 편의점은 우리가 뭐 당연히 또 모형이 있죠. 이번에는 아마존의 그러니까 무인 스토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마존에서 지금 준비한 그죠 물건을 집어서 들고 나가면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객들이 물건을 가져가고 나면은 그 없어진 물건만큼 그러니까 판매된 물건만큼 또한 재고가 재고 납품 계획이 수립되고 그 납품 계획에 따라서 자율 차량들이 돌면서 각 편의점에다가 물건을 납품하는 건데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이렇게 대형마트가 아니라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을 그러니까 공중전화 박스 크기로 줄여서 줄여서 제주도 내에 있는 기존의 유인 편의점을 공중전화 박스 크기의 무인 편의점으로 다 대체를 하는 것이 게임의 주제입니다. 현재 대략 1000개 정도가 편의점이 소매점과 편의점을 합쳐서 약 1000개 정도가 있는데 제주도에 그것들을 일단 공중전화 박스 크기의 무인 편의점 장치 일종의 자동 판매기랑 비슷하죠. 자동 판매기랑 비슷하지만은 또한 상당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데 거기에 대한 각종 설계도라든가 소스 코드는 제공합니다. 상세 정보 보기 란이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니까 그러한 자료들 설계도도 또한 있습니다. 설계도를 참조해서 그거랑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잘 만드는 것이 게임에 우승하는 첩경이죠. 뭐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 뭐 참여하는데 의의를 둔다 그러면은 설계도대로만 만드셔도 됩니다만은 우승하려고 하신다면은 우승이 아니라 입상하려고 하신다면은 설계도나 제가 제공하는 그런 이제 여기 있어 이제 로보틱스 제주에서 제공하는 그런 각종 서류나 자료보다도 더 나은 제품을 더 나은 무인 편의점 시스템을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